네. 박수짝. BJ 쭈니의 향기나는 정책자금 다섯 번째 방송입니다. 네, 저번 주에 한주 쉬었죠. 제가, 네, 사정 때문에, 네, 한주 쉬었는데, 너무 한주 쉬니까 다시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물을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죠. 네. 그쵸. 59분 될때딱 들어오시고, 이제.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자리를 지켜주시고, 네. 제가 지금, 이게 물이 아니라 이게, 그거예요. 아, 그쵸. 중요해요. 네. 지금 보이차를 먹는데, 보이차가 지금 체지방 분해에 좋대요. 네,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이렇게 항상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차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방송하다가 갈증도 해소되면서 체지방도 분해되고, 정말 좋아요. 네, 오늘 먹방이랑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I, 네. 항상 AI가 기반이 됐어요, 저는. 방송이 항상 그렇습니다. 네. 먹방 요즘에 유명하죠. 네. 맛있는 녀석들. 또,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그거, 보리차. 저도 보리차인 줄 알았는데, 보이차예요. 요즘 보이차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그, 체지방 분해에 탁월하대요. 근데, 열심히 먹는데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한번 빠질 때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번 목차를 보시면,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 현재의 변화는 간단하게 할 거고요. 네, 그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적용 기술에 대해서 잠깐. 아, 그래요? 아, 지금, 이게 목 감기가 살짝 왔는데 느끼하네요. 네. 그 목소리는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AI 먹방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알죠? 귀차니즘. 네, 귀찮은 거 해소해주는 AI. 제일 좋아요. 귀찮은 걸 해소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추천 과제. 항상 마지막은 추천 과제죠. 저희는, 네. 추천 과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네. 그렇지만, 네. 현재 변화. 항상 말하죠. 네. AI랑 빅데이터 기술. 제가 방송하는 거는 이게 하나하나 보면 이게 그냥, 아, 그냥 말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다 점이에요. 근데 방송을 인공지능이죠. 그쵸. 참, 졸독감. 옆에 제가 가르치고 이제 앞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졸독감도 요즘에. 그쵸. 항상 졸독감이랑 AI는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방송이 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 준비된, 네, 그쵸.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항상 말했던 플랫폼 사업이 있죠. 네. 이렇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네, 이게 그냥 현재의 변화. 현재는 AI, 그 다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 플랫폼 사업은 요즘에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자,